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쿠키런이네. 쿠키런. 와, 진짜 오랜만에 한다. 그동안 나 안 해가지고. 그동안 새로운 팻이랑 쿠키도 엄청 생겼죠. 아마 바카맛 쿠키까지만 정식으로 소개를 했었던 것 같고, 복숭아맛 쿠키, 대추맛 쿠키, 양파맛 쿠키가 새로 나왔고, 팻도 식지 않은 찻잔 판다만두 뭐 이런 거 나왔고, 또 하나 더 나왔는데. 일단 그거부터 뽑고 시작합시다. 아마 그게 나올 거야. 내가 지금 다 만렙 시켰으니까 부화하기. 뭐 저 양파맛 쿠키하고 뭐가 새로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렇죠? 양파 물고기, 양파즙을 뿌린대. 자, 그건 그거고. 우리 그냥, 예. 나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안 했던 걸 하나씩 해볼게요. 이번에는 복숭아맛 쿠키 해보고, 햇은 복숭아맛 쿠키하고 만두 젤리하고 어울리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자, 경험치 20% 번, 이거 좋네? 나 레벨 좀 올려야지. 빨리 레벨 80까지 만들어야 될 거야. 보물은? 이거 뭐야? 비타비타. 그냥 무조건 다 비타비타. 비타비타. 자, 가봅시다. 이제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인기랑 상관없이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내 예상대로 막 2015년 말이 되면 최고 점수가 한 5억이 될 것 같았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요. 아직 그 만두를 내가 얘들이랑 부딪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점수가 추가로 나오는 거지. 짠짠짠짠짠짠. 빠바바바바바. 아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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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오오, 떨어지면 죽겠지? 떨어지는 건 안 되겠지? 떨어지는 건 안 돼. 근데 요새 나오는 게임들이 영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별로 하고 싶은 게임이 없어. 그 게임을 잘못 만들었거나, 제가 이제 지금 게임 뭐 그런 거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직접 잘 못해도 직접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데, 요즘 나오는 뭐 액션 게임들도 다 뭐 사실은 자동 사냥 돌리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플레이하냐는 상관없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냥 게임이 끝나니까. 별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보너스 타임.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래도 쿠키런, 와, 아직까지 진짜 살아남았는 게 대단하다. 이거랑 비슷한 게임, 아직까지 그래도, 뭐라 할까, 살아남아있는 거 저거, 뭐, 윈드러너인가? 그런 게임 있던데. 그거 한번 해볼까? 그것도 오래된 게임이긴 한데. 하이, 하이, 하이. 짠짠짠, 짜잔짠. 하이, 하이.
오,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대충 해도 그냥 1억은 넘어가겠는데? 자, 그럼 2016년 말쯤이면 한 10억 정도 되겠죠? 쿠키로는 제가 막 게임보다는 그 상품, 캐릭터 상품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으려고 작정을 이제 하셨나봐요. 근데 좀 빨리 하지. 더 잘 될 때, 좀 더 인기가 많을 때 하지. 늦은 감이 있어. 좀 무리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 만들었으면 분명히 성공했을 텐데. 터닝 메카드처럼. 지금 터닝 메카드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쿠키런 처음에 나와가지고 인기 끌 때는 쿠키런 딱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야, 굉장히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아직은 살아있죠? 아직 한 번도 안 부딪혔잖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장애물을 막 없애버리는구나. 자, 9번 다시 살아나겠죠? 어? 야, 이거 뭐 딸기. 잘하네.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뭐야, 2억도 되겠는데 점수가? 와, 왕보스 타임까지. 옛날에 진짜 옛날 업데이트 되기 전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막 왕보너스 타임 가가지고 3천, 4천 벌었던 때가 진짜 옛날 같은데. 옛날 같대. 얼마 전 같은데. 아니야, 옛날 같아. 진짜 얼마 전인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네. 자, 2억이 되려면 얼마가 되는 거였지? 1300만이 좀 넘어야 되는 거였지? 자, 이어달리기는 할 생각이 없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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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이야야야. 자, 처음으로 떨어졌네. 아, 저기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오랜만 하다 보니까 좀 낯설었어. 오랜만 해가지고. 아, 부딪혔다. 아, 여기까지? 벌써 9번 죽었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1억 5천만도 안 됐네, 근데. 게임 하시는 분 이제 얼마 없어, 쿠키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쿠키, 복숭아 맛 쿠키 하고요. 팻 판다 만두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뭐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으니까. 자, 이런 캐릭터에서 한번 읽어나 볼까, 정말. 자, 레벨 8 복숭아 맛 쿠키에 무술 비법서를 주고. 자, 한 번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입 좀 풀고. 자, 일정 시간마다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사방에서 나타나는 대나무 자객을 퇴치한다. 대나무 자객을 퇴치하면 퇴치 점수를 획득하며 연달아 퇴치할수록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다. 대나무 숲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을 받아 5단 점프를 할 수 있어서 업그레이드 할수록 더 많은 퇴치 점수를 획득한다. 조합 보너스 판다만두. 쿠키 왕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무림의 고수, 오랜 시간 맑은 햇살을 받아 건강하게 자란 복숭아 나무, 거기에서도 가장 크고 탐스러운 두 알을 머리에 달아 매우 단단한 쿠키. 겉보기에는 어려 보이지만 섣불리 덤벼다가는 어디 한 군데가 바스라질지도 모른다. 뭐든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어떤 장애물에도 즐겁게 맞선다는 이 쿠키는 오늘도 대나무 숲에서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가볍게 적을 제압한다. 복숭아 맛 쿠키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적들 그리고 향긋한 복숭아 향만 남는다고. 자, 제가 이거 안 읽으면은 절대 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읽어봅시다. 자, 그리고 판다 만두. 능력, 일정 시간마다 팻이 앞으로가 만두 젤리 생성하고요. 만두 젤리 생성할 때마다 코인을 추가로 획득하며 만두 젤리 생성하는 동안 판다 만두에 닿는 장애물을 날려버린다. 자, 꽤 오랫동안 만두를 만들어 팔아왔던 것 같다. 복숭아 맛 쿠키의 머리에 복숭아 잎을 대나무 잎으로 착각하고 먹으려다가 얻어맞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함께 다니고 있다. 특별히 복숭아 맛 쿠키에게만 무상으로 만두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사꾼 기질을 버릴 수 없었는지 어딜 가나 코인은 꼬박꼬박 챙긴다. 자, 이렇게 이런 쿠키와 패셨습니다. 자, 또 다른 거, 예, 또 다음 편 대추맛, 양파맛도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